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피보스 피알랑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쪽 온 옷 되게 이쁘지 않나요? 자, 이게 또 양평에 계시는 또 구하우스 관장님께서 또 보내주신 마이클 스콩기스라고 하는 작가가 마이클 S라고 하는 자기의 지금 어린 자아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일상생활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보니까 I will always be your hero. 사실 제가 15만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많은 분들께 한 이벤트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세한 내용은요 상세보기랑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그 내용을 좀 보시고 이벤트에 응모를 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색소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들이 항상 많으시잖아요. 기미가 있다든지 피부톤이 칙칙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중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이벤트와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영상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이신아마이드가 사실 우리가 미백 기능성 원료로서 사용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니코틴 아마이드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비타민 B3로 보통 알려져 있죠. 나이신아마이드가 가지고 있는 효능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잘 알려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백 기능입니다. 피부가 어두워지게 만들어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멜라닌이잖아요. 자, 이 멜라닌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피부톤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너무 과하게 만들어지면서 이상색소 병변들 생기기도 하거든요. 멜라닌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효소인 타이로시네이스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를 하고 그 억제가 되면 실질적으로 멜라닌 자체에 만들어진 양이 줄어드는 게 사실 그런 원리이기도 한데요. 나이신아마이드는 조금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멜라닌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옆에 있는 각질 세포로 통통하고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이동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가장 아래층에 있는 각질 세포로 세포가 이 멜라닌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 세포, 각질 세포는 받아들인 멜라닌 그 자체로 계속해서 분화가 돼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각질 세포는 멜라닌을 머금은 채로 쭉 올라가죠. 그래서 이 나이신아마이드는 멜라닌 세포에서 각질 세포로 멜라닌이 넘어가는 것을 차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각질 세포가 가지고 있는 멜라닌 함량이 전체적으로 좀 주니까 실질적으로 피부가 좀 더 밝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포 에너지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이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효소 중에 하나가 바로 NAD입니다. NAD는요, 니코틴아마이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보면 니코틴아마이드라고 하는 게 붙어있죠. 바로 나이신아마이드입니다. 즉,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이 비타민 B3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세포가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므로 인해서 여러 세포에 잘 활성화되면 그런 것들이 더 생기게 보이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포 그 자체의 에너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나이신아마이드인 거죠. 우리가 여드름이 생기고 나면 염증이 생기고 난 이후에 색소침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색소침착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완화시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이신아마이드입니다. 그래서 원래 염증을 조금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 전반적으로 피지를 좀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드름이 생겼을 때 여드름이 생길 때 보면 특히 피지 분비가 증가해져 있는 경우 피지 분비를 좀 더 컨트롤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나이신아마이드이기도 하고요. 여드름이 생기신 분들이 좀 더 색소침착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성분이 이 나이신아마이드인 거죠. 그리고 또 장기간 사용했을 때 우리 피부의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 피부 장벽 중에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과 같은 이런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지질층이 있게 되고요. 이런 세라마이드 합성을 또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피부를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성분인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팔방미인 같은 역할을 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빛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공기에 되게 이런 항산화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미백 성분들이 되게 약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낮에 바르면 되게 깨지기 쉽다,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 나이신아마이드는 또 심지어
그런 빛이라든지 공기에 또 상당히 강한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낮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나이신아마이드를 보통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누구든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피부가 좀 더 칙칙하거나 어두우신 분들, 그 다음에 여드름이 좀 생기고 난 뒤에 피지 분비가 좀 많이 증가해서 좀 고민이신 분들, 그럼 최근 여드름이 또 많이 생기기도 하고 여드름 이후에 오는 색소 침착이 또 고민이 되시는 또 강력한 또 항노화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꾸준하게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피부의 노화를 좀 더 예방하고 싶은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나이신아마이드를 사용한다면 상당히 좋겠죠. 보통은 5%에서 10%까지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10% 같은 경우는 좀 자극이 있을 수 있어서요. 보통 5%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이신아마이드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제가 간단히 리뷰를 드렸고요. 두 번째 성분은요, 트라넥사믹애시드입니다. 트라넥산3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자, 이 트라넥사믹애시드는 원래는 지혈제로 나왔어요. 우리가 어떤 피가 나게 되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혈소판이거든요. 이 혈소판에서 피브린이라는 것이 막 나와서 이렇게 메쉬같이 촥 나온 다음에 이걸 일단 급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왜? 피는 계속 나고 있으니까 일단 뭘 막아놔야 그 다음에 어떤 세포가 다시 재생을 하고 회복하고 복구하려고 하는데 1차적인 방어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피브린이요, 너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과하게 만들어지다 보면 이게 계속 이제 떡이 지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혈관을 막을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일정량이 만들어지고 나면 바로 이게 분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만들어진 분해가 돼서 슬슬슬슬 없어지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 효소가 뭐냐면 플라즈민이라는 효소가 되거든요. 이 플라즈민이라고 하는 효소는 단백 분해 효소이기 때문에 이 피브린을 녹이는 효소예요. 그래서 이 플라즈민은 원래는 플라즈미노겐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다른 효소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 트라넥사믹애시드가 플라즈미노겐에 딱 붙어서 플라즈민을 못 만들게 만들어주니까 피브린이 못 녹게 되는 거죠. 즉 계속해서 피떡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것을 유도시키는 제품입니다. 자, 그럼 어디에 쓸까요? 바로 뭐냐면 지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우리가 응고장애가 있다거나 과단출혈이 있는 분들한테 이 트라넥사믹애시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빠르게 이런 지혈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효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래 지혈제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이 트라넥사믹애시드는 상당히 기미치료제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입니다. 왜 기미에 사용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자외선을 받게 되면 실제로 자외선에 받은 세포들은 여러 가지 손상을 받게 돼요. 세포의 손상도 있지만 우리가 피부에 표피와 진피를 구별하는 진피표피경계부 또는 기저막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손상이 생기게 되면요, 멜라닌 세포는 이 기저막의 윗부분에 있고 진피와 엄연히 구별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구멍이 나는데 멜라닌 세포가 각질 세포로 뭘 넘겨요? 멜라닌을 넘긴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멜라닌을 넘기는 과정에서 툭툭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구멍이 나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툭툭 떨어지죠. 구멍을 내게 만들어주는 효소 중에 또 대표적인 게 플라즈민이에요. 바로 이 트라넥사믹애시드가 플라즈민을 억제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이 억제가 되면서 기저막에 구멍이 나는 부분들이 줄게 되고 다시 회복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요인으로 사용이 돼서요, 실질적으로 기미 치료에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기미가 생겼을 때 레저 토닝이라고 해서 색소에 대한 치료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걸 하나의 노화 단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손상의 단계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편하게, 좀 더 다양하게 쉽게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분들을 화장품에 넣게 되는 거죠. 이 트라넥사믹애시드를 2%를 사용한 것을 보니까 기미치료에 좀 도움되더라라고 하는 연구들도 있고요. 의약품으로 처방하는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피부에 너무 자극도 심하고 민감하다 보니까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4% 하이드로퀴논과 5% 트라넥사믹애시드를 비교했을 때 그 효과가 거의 비슷하더라, 그리고 오히려 자극이 좀 줄더라라고 하는 보고들도 나올 만큼 최근 들어 트라넥사믹애시드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라넥사믹애시드도 분명히 우리가 미백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전적인 미백 제품과는 조금 다른 기전으로 기미라든지 색소를 되게 좋아지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너진 기저막을 회복시켜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성분이다 보니까 꾸준히 사용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통은 이러한 제품들이 다 수용성이다 보니까 실제로 피부 장벽을 뚫고 들어가기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화장품에 보면은 대부분 제품들의 뭐 글라이콜리게시드라든지 각질을 약간 열어주는 그런 성분들을 함께 투과를 시켜서 성분들이 잘 침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다양한 이런 시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토파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세포의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도 많이 활용한 성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치료에 그냥 타겟이 멜라닌은 멜라닌 이렇게만 딱 집중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포 전체 건강, 회복, 그 다음에 뭔가 이런 전반적인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회복시켜주고 이런 쪽의 컨셉으로 뭔가 좀 더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피부의 건강을 위해서 나이신아마이드, 트라닉스아미노시드 잊지 마시고 꾸준히 사용하시면서 피부가 좀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15만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제품들 당첨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